오늘은 다이어트 및 남녀 원기회복에 좋은 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비는 귀한 산나물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으로 자주 쓰일 정도로 고급 산나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골에서는 깨침이라 부르며 종류에는 풀고비와 말고비, 참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는 음지성 식물로 고사리와 정반대로 음습한 곳이나 계곡과 주변 습한 곳에 서식해 있어 채취하실 때는 항시 뱀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비하고 매우 비슷한 호랑고비가 있는데 이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식용이 불가하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고비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 채취 시기가 2주 정도로 매우 짧아 시기가 지나면 금방 숲을 이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적고 재배가 힘든 게 큰 단점이고 가격도 고사리보다 2배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식감은 마치 소고기 씹는 것처럼 맛이 매우 부드러워 볶음과 비빔밥에 활용하면 천하의 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찾아서 먹게 되는데 보통 잊지 못할 정도로 최상의 품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고루 풍부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산속의 소고기로 불릴 만큼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봄철에는 나물로 식용하고 여름과 가을철에는 뿌리줄기를 캐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사리는 정력을 없애고 고비는 정력을 상승시킨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남녀원기로 스태미너 증진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비에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락톤 성분이 근력 및 힘의 원천이 되고 풍부한 아스코르빈산은 면역력과 생리활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계 배당체는 정력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와 육체피로에 의한 무기력증을 해소시켜줍니다. 한방에서 고비는 찬성질의 약재로 혈압을 잘 내리고 뭉친어혈을 풀며 체내 염증을 없애 소화불량과 식중독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현대 양리학 실험에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항구충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비 뿌리를 사람에게 투여하면 회충에 대한 독성 반응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구충과 살충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돼지에게 고비를 먹인 결과에서는 회충을 사멸시켰고 십이지장충 및 편충 등의 여러 기생충을 살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고비 뿌리를 건조시켜 8에서 10g의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대학교에서는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로 피부 주름살과 노화 방지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을 분해시켜 다이어트 한방차로 매우 효과적인 제대가 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고비는 주로 삶은 다음에 말려서 묵나물로 먹을 수 있고 항산화 효과는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건조시킨 고비에는 섬유질이 8%, 단백질 18%, 탄수화물 45%, 섬유질 8%가 들어있습니다. 고비를 삶는 방법은 먼저 손질을 한 다음 큰 솥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비를 솥에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5-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순이 죽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다 삶은 고비는 건져서 찬물에 바로 식힌 다음 빨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우려내야만 독성과 불순물이 깔끔히 제거가 됩니다. 참고로 고비는 구충제로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독성과 살충 효과가 작용하니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햇볕에 바짝 마를 때까지 대략 이틀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물에 한번 데쳐서 2-3회 정도 깨끗이 씻은 후 음식 재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음식은 주로 나물볶음을 해서 먹거나 비빔밥 재료에 활용되고 육개장이나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며 맛과 육질이 고기 맛을 내게 됩니다.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에 뿌리줄기를 캐내어 약재로 사용해야만 약성이 좋아집니다. 말린 약재는 5-7g에 물 700ml를 넣은 후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증이 심한 환자는 대추를 한 줌 정도 넣고 끓이시면 중화가 됩니다. 실험에서 생고비에는 몇 가지 독성이 작용하였으니 반드시 익혀서 먹거나 법제를 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냉증에 소음이는 과다 복용할 경우 복통과 설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